저는 그 포스코의 중국의 90년 3월에 입사해가지고 지금 현재 그 32년 차 포스코를 다니고 있는 조성태입니다. 제가 활동하는 단체는 네. 그 새마을 교통공사제라고 그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단체고요. 지금 현재 지금 광양에서 광양시 지대장을 그 2월 말까지 하다가 지금 이제 3월부터 전라남도 지역대장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어느 그 제가 보도 자료를 봤을 때 그 전국에서 전라남도의 어떤 그 교통문화 지수가 최하위 수준이었었고요. 또 그 중에서도 전라남도에서도 광양시가 전라남도에서도 또 최하위 수준으로 이렇게 그 보도 자료를 봤어요. 그 보도 자료를 보는 순간에 아 좀 그 제가 활동하는 그 영역을 교통문화 발전하는데 좀 기여를 하자 싶어가지고 그 발대를 했고요. 발대를 해서 지금 약 8년 정도 제가 지금 그 활동을 하면서 광양에서는 각종 그 광양시 주관하는 그 행사라든지 그 학생들 등하굣길 그 교통안전 지도봉사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전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. 광양시 측면으로 보면 지금 광양시가 전국에서 그 교통문화 지수가 최하위 수준이었던 그 교통문화 지수를 2019년도에는 전국의 그 지자체들 중에서 최우수 대상을 수상한 그런 계기까지 됐었고요. 그런 성과를 거뒀고요.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제가 활동하면서 그 여러 방면에서 또 뭐 각종 뭐 수상도 좀 했고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. 뭐 대원들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이제 그 단체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대원들 그 모집하는 부분부터 그다음에 그 단체를 운영하는 어떤 전반적인 부분, 재원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은 어려웠죠. 근데 지금은 그 대원들도 많이 됐고요. 광양에 한 200명 정도의 그 봉사단 대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고 뭐 재원도 대원들 그 회비로 이렇게 순수하게 그 회비로 운영을 하는데 뭐 200명 정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뭐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. 기존에 그 우리 운전자 저도 운전을 하고 있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이 어떤 누군가가 와서 어떤 수신호를 할 때 사실상 이 부분을 그 배려를 많이 안 하셨어요.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지금 제복을 입고 활동하다 보니까 그 상당히 그래도 호응적이시고 참 많이 도와주세요. 근데 그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이 앞에서 봉사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어떤 수신호를 하든지 제재를 가할 때 적극적으로 좀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이제 뭐 그 시내에서 지금 5030 그런 운동도 하지만 그 시내에서는 속도 준수라든지 그다음에 그 신호 준수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좀 지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저희 단체가 광양시 문화예술회관 공연장에 저희들이 그 봉사 활동을 해 교통봉사 활동을 하는데 광양시 문화예술회관이 상당히 그 교통의 어떤 취약한 부분에 설치가 이렇게 돼 있어요. 위치가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교통봉사를 할 때 처음부터 제복을 입고 했던 건 아니에요. 처음에는 이제 조끼 입고 이렇게 활동을 했었는데 조끼 입었을 때는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이 막 이 차를 그냥 바로 밀고 들어오고 뭐 네가 뭐 뭔데 여기서 막냐 뭐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 저희들이 이제 바로 그거를 캐치하고 저희들이 바로 제복을 갖춰 입었어요. 갖춰 입고 활동하다 보니까 이제 시민들도 아 저희들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경찰의 어떤 그런 부분인 줄 알고 그러고 의식 자체가 많이 바뀌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이제 역시 어떤 제복의 힘이 크다. 그 지금 광양에서 활동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광양시가 지금 교통의 어떤 교통문화가 상당히 향상되어 있던 이런 부분들을 제가 전남 지역대장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는 좀 더 이제 그 광양뿐만 아니고 그 전남의 어떤 전 지역의 어떤 교통문화 지수를 향상시키고 전남이 그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전남을 만들자 뭐 이런 부분하고요. 이런 부분들을 좀 하면 전남에 선진 교통문화가 정착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. 그 부분을 향해서 조금씩 조금씩 노력하겠습니다.
아무튼 제가 이렇게 네. 그 봉사 활동 한다고 네. 뭐 밤이든 낮이든 주말이든 이렇게 없이 그냥 오로지 봉사 이렇게 하고 하러 다니는데 아무튼 끝까지 믿어주고 후원해주는 우리 집사람한테 우선은 좀 감사드리고 아빠가 이렇게 활동하는 것을 가장 멋있게 생각하는 우리 아들 딸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앞으로 더 잘 하는 멋있는 아빠가 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